향수 블럭을 샀는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택배 박스 오픈할 때 동영상을 꼭 찍으라고 해요. 그리고 이 동영상이 없으면 교환 및 물품 누락 접수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물건을 파는데 50g짜리 물건을 판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저울의 오차가 10g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50g짜리 물건을 제가 가진 저울에 놓고 재도 40g으로 나올 때도 있고 60g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만약에 오차가 10g이니까요. 그러면 제가 물건을 팔 때 50g짜리 물건을 팔 때 제 저울에 쟀을 때 몇 그램 이상이어야지 오케이 하고 내보내는 겁니까? 60g 아닙니까? 당연히 50g 이상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자기들 블록 개수도 못 세가지고 오류가 엄청 많으니까 지금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못 세면 더 넣어줘야죠. 그리고 설령 뭐 빠질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이걸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들이 개수를 잘못한 걸? 아니 물건을 검수도 못하면서 그 검수의 책임까지 소비자한테 넘기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를 살면 사회에서 뭔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 서로에게 일정간 신뢰가 있잖아요. 서로를 믿어야지 교환 뭐 이런 거래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상인한테 요구하는 건 제대로 물건을 주는 거고 그 상인은 저한테 요구하는 건 제가 제대로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물건 개수도 제대로 못 세는 것들이 무슨 물건을 판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비용을 소비자한테 전가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도 펭수는 귀여우니까 뜯어보겠습니다. 화를 누그러뜨리고. 제품은 요거죠? 제가 지금 블록을 다 세라는 거 아닙니까? 이 들어있는 블록을. 아니 블록을 세라고 했으면 블록의 총 개수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 정말 오랜만에 물건 사고 열받습니다. 이게 또 왜 상처가 나 있는 겁니까? 아휴. 일단 이 매뉴얼에는 블록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 알려면 제가 이거를 다 세야 됩니다. 그렇게 한가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품 홈페이지 제품 설명서 맨 뒤에 보면 옥스퍼드 홈페이지에 가면 설명서를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 설명서에는 뭔가 있을까 했는데 일단 이 페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글에 옥스퍼드 설명서 치면 링크가 나와요. 지금 옥스퍼드 이 사이트에서는 가려진 링크인데 들어가 보면 물론 펭수 없어요. 일단 봉지에 있는 걸 다 찍어놔야겠습니다. 찍어놔놓는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와 이런 마음으로 장사를 하시네. 일단 이거 하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봉투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씩 뜯어보면 되죠. 저 황당합니다. 네. 블럭이 막 퀄리티가 좋지도 않아요. 기스 엄청나 있고 보이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스도 많아요.
근데 좀 이렇게 하려면 난 다시는 안 살 겁니다. 아니 뭐가? 다행히도 펭수 피규어는 하나에 들어있어요. 이것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눈칠도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눈이 검정색이 제대로 안 칠해졌어요. 색도 번져있고 여태까지 행태를 보면 용납할 수 있는 범위죠. 그리고 세 봉지 남았어요. 이 모든 소비자가 다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거 블록 조각이 몇 개 더 받는다고 이득되는 게 대체 뭡니까? 근데 이걸 사는 모든 사람들은 블록이 다 제대로 와도 없다고 거짓말 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동영상을 찍어놓으래요. 오, 세면서 또 갑자기 성질이 납니다. 더 열받는 건 이렇게 세면 뭐합니까? 이제 맞춰 조립하면서 물건 빈 걸 보면 결국 그날 완성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프라모델을 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블럭 산 거잖아요. 이거 잘라서 이거 손톱깎이로 잘라서 사포로 갈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블럭을 샀는데. 이런 거 보십시오. 너무한 것 같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나중에 맞춰 블럭을 조립해보고 물건이 없으면 조립은 못하고 또 하염없이 택배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스티커는 따로 놔두겠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 이 물건 파는 분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랑은 같은 종류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넣는 것까지. 아우, 하나 여기 검정 스티커로 가려져 있거든요. 이 아래 뭔가 잘못된 표기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죠. 나중에 까보든지 할게요. 이렇게 열리는 게 앱 아닙니까? 상자도 안 들어가요. 짱나. 끝.